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던 족발과 보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예전부터 꾸준히 족발과 보쌈 한번 드셔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간간이 있었거든요. 아, 그래서 언제 한번 먹긴 먹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족발이 땡겨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와, 이 콜라겐 소리가 또 오늘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죠. 아무튼 지난번에 펩시콜라 제로 망고 맛을 먹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짠! 먼저 먹어볼게요. 콜라인가요? 아닌 것 같은데? 맛있나요? 망고의 약간 그 인위적인 향이 딱 나니까 트로피칼 같은 그런 음료를 먹는 느낌? 맛은 뭐 나쁘지 않네요. 근데 콜라 마시고 싶을 때 이거 마시면은 이제 만족은 안 될 것 같다. 아시죠? 요런 느낌입니다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야, 요즘 족발이 장난 아니구나. 약간 족발인데 구운 것 같은 막 그런 맛인데요? 그러면 카레가루 잘 어울려. 역시 족발은 보쌈 김치로 완성이 된다. 와, 너무 맛있네. 이렇게 딱 하고 마늘을 쌈장. 와, 아, 제가 보쌈도 바로 싸버리려고 했는데 진정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사실 보쌈은 뒤에 있는 요 지방이 좀 기름지게 느껴지긴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쌈을 딱 싸가지고 환상이다. 와, 이게 한 폭의 그림 같네 이게. 뭐야, 여기 이 비빔국수 되게 맛 특이하네요. 일단 면이 메밀향이 진하게 나는데 보통 이런 막국수는 뭔가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얘는 약간 뭐 와사비? 막 약간 요런 향이 나서 그냥 되게 좀 담백하고 깔끔하다 약간 요런 느낌이 드는 친구네요. 와사비 아니고 겨자.
여러분들은 보쌈이랑 족발 중에 뭐를 더 좋아하세요? 여러분들 취향이 궁금하네.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? 저는 족발이 진짜 맛있네요. 이 족발은 여기 있는 이 껍데기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먹고 싶고 막 이런데, 여기 보쌈은 요 지방들이 먹다 보니까 확실히 좀 느끼한 것 같아요. 그러면 결론은 족발이 살찌는 음식이다. 잘 어울리는데 이거 들고 뚝배기. 뼈를 뜯어 보니까 알겠네. 제일 맛있는 애들을 다 자르고 남은 애들이 붙어 있는 거였어. 뜯어 먹는 재미는 있지만 맛은 얘네들이 훨씬 더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족발이랑 보쌈을 먹어봤는데 와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너무 지금 약간 포만감도 이만큼인데 행복감은 뚫었네. 화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족발 한번 드셔보세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멈추는 게 아니잖아. 아니, 다 시키면 나와. 응? 먹어봐. 어때? 알 수 없어. 너무 허리가 맛있지? 맛있어? 응, 아주 맛있어. 맛있어, 루나도? 응. 다시 먹기 시작하는 거야? 응. 아. 조금만 먹어.